자, 개별 종목 구매 55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홀딩스 종목인데 종목 1이 있고 종목 2 이렇게 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요. 종목 1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종목 1입니다.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홀딩스인데 이제 종목 코드 번호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은 중장기로 이렇게 홀딩을 할수 있는 종목인데 변동폭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변동폭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박스권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이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해야 돼요. 돌파를 시도해야 되는데 회사 내용이 괜찮으니까 뭐 소량 정도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한번 중기로 한번 끌고 가실 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금액대는 반토막이 그런 난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시면은 분명히 수익권이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좀 갖고 홀딩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저 같은 종목이지만 같은 회사지만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제가 재무 구조를 이 종목도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선주기 때문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선주도 잘하면 한번 이렇게 대박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주를 한번 처음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구간대는 아주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선주는 타지 마시는데, 그냥 우선주를 한번 구경은 하십시오. 뭐 주식하고 똑같은 건데, 배당 중장기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은 우선주는 이 배당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서 선택하실 분은 대기업 종목이고 믿을 만한 회사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반토막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조금이라도 담아서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실 분은 꼭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